네, 안녕하세요. 부가의 PC 이야기입니다. 저장 장치별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이런 객관적인 표를 제공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일반 하드디스크가 HDD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게 SSD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속도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게 M.2 NVMe이고, 이제 각각 가격과 속도, 단점, 장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일반 하드를 먼저 보면은, 일반 하드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속도가 느립니다. 또 단점이 고장 가능성도 있고, 장점은 좀 호환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거, 이제 SSD는 가격은 보통인데 속도는 보통 정도 나옵니다. 단점은 이제 애매한 가성비죠. 이제 하드하고 이제 NVMe 사이에 껴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최고 가성비였는데 좋고 속도도 빠르고, 역시 장점도 단점하고 똑같습니다. 애매한 가성비. 그리고 세 번째, NVMe. 요즘에 이게 최고죠. 속도도 잘 나오고,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자, 한번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NVMe는 가격이 비싸고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단점은 용량 추가 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소켓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제공이 되진 않기 때문에 용량을 살때 애초에 큰 용량을 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시 장점은 속도하고 똑같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저장 장치별 가격만 좀 볼게요. 일단 하드는 저렴하고 SSD는 보통 가격에, NVMe가 제일 비싸죠. 하드가 제일 저렴하고, 사실상 이제 하드는 단종됩니다. 조만간 SSD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NVMe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매우 좋은데. 자, 이제 저장 장치별 속도 한번 볼게요. 일단 하드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진짜 이거 속 터집니다. 컴퓨터 성능에 전체적인 성능을 매우 낮게 끌어내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성능을 못 내거나 게임할 때 속도를 제대로 못 냅니다. 역시 SSD 정도 써줘야 속도가 좀잘 나옵니다. 그리고 NVMe 쓰면은 엄청 빠릅니다. 부팅 한 1, 2초, 한 3초면 끝납니다, 진짜. 예. 그리고 단점은 이제 저장 장치별로 보면 하드는 일단 고장 가능성이 농후하고, SSD는 애매한 가성비. 이건 고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일반 하드 썼을 때는 고장 나는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SSD에는 뭐 강제 종료해도 이렇게 윈도우가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역시 NVMe는 요 위에 있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용량 문제 시 용량 추가 시 이제 소켓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나지 용량 업그레이드할 때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점을 보면은, 일단 하드는 호환성이 좋고, 일반 SSD는 애매한 가성비, NVMe는 그냥 빠른 속도 장점. 이걸로 봤을 때, 역시 NVMe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지금 많이 쓸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를 구매하셨으면 보통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고, 최근에 구매하셨으면 요게 이 부품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라면 NVMe, M.2 요걸 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용량이 작더라도. 윈도우만 따로 설치하고 하드를 추가로 해서 쓰시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아니면 나는 HDD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럼 SSD로 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용량 좀큰거 사셔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아직 이거 쓰고 있고, 조만간 요거로 전환 예정입니다. 역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도 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가 봐도 좀잘알수 있도록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신 분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정리하고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